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이제 개인 종말을 준비하라 그러셨어요. 개인 종말을 이제 세계 종말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든 언제 세계가 멸망하든 사실 우리가 알 바는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이제 개인 종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종말을 주님이 이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 그래서 언제 주님께 가더라도 우리는 준비되어 있게 항상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개인 종말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성령 권능을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라. 아멘. 이제 앞으로 세대는 더욱더 힘들고 악해지고 더욱더 환난과 핍박이 올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종말을 여러 가지 준비를 안 한 사람도 있고 했다고 해도 언제 오겠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이제 저도 뭐 하루하루 주님과 이제 동행하면서 살면 되는데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소극적인 종말이나 그런 것을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부분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 종말을 준비할 때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언제 주님 나라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세대가 안 열려요. 할렐루야. 아멘. 아, 아멘 하시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만 하면은 그게 뭐 우리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살겠죠. 근데 앞으로 세대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그래서 아 이제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시기가 이제는 아니구나. 내 힘과 내가 믿었던 것이 딱 맞은 거죠. 내 노력과 나의 이 경험과 지식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주님은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전인적으로 주님께서 쓰시지만 내가 주님 성령 의지하지 않고 내가 뭔가 내 자신을 의지했던 그 부분을 놓아줘야 성령이 충만한 받아요. 아멘. 그것은 그게 십자가의 도구거든요. 내 힘으로 사는 세계가 아니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세계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그런 세계를 사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 일에 묶이지 않아요. 저 사람 일도 내 일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일에 묶인다는 것은 아 이거 어떡하지? 내가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막 긴장이 되고 부담감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묶이지 않고요. 아유, 저 사람은 남의 일이니까 저러지가 아니라 저 사람 일도 내 일처럼 진정 느껴졌을 때는요. 내가 풀리는 만큼 저 사람이 풀려져요. 어, 저 사람 저러면 큰일 나는데 이러고 내가 같이 막 가슴을 졸이면서 막 답답해 하면 뭐예요? 같이 묶여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근데 주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저 사람들의 계약은 뭐 계획은 무엇인가? 주님이 오늘 나로 하여금 저분을 어떻게 섬기길 원하시는가 여쭤봤을 때는요. 그것이 그 내가 그만큼 주님과 가까이 친밀한 관계로 가면서 내 일도 아닌데 저 사람 일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승부하게 되고 뭐 그런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왕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나의 김이 풀어졌을 때 그 사람이요 주님은요 왕으로 세웁니다. 내 가정, 내 교회, 나. 우리는 자꾸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좀 막, 요 정도, 자꾸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뭐예요? 통합이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땅끝까지, 사람은 다 달라도,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너와 내가 없어져요. 우리가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공동체 일이 우리 일인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고 그런 구분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 범위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범위를 나로 국한되고 내 가정, 내 교회 그냥 요런 내 지역 요런 거에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에서 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요. 땅끝까지 나갈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정부터, 우리 가문부터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문이 지금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요. 넘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아직 계속 기도는 하시는데 여기에만 묶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분을 사랑하는 만큼 계속 기도를 해드리지만 또 복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막 씨를 뿌리라는 거죠. 뿌리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일을 하시는지가 보인다. 우리는 할 일은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같이 일하면 돼요. 참 쉬운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게 안 보이면 아 주님 요거 빨리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내 시간표 자꾸 다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버리면 그것이 내게 아니야. 그게 놓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와요. 그 권능이 와요. 아 나만 살 게 아니라 이 세상 우리가 왜 사냐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위하여. 과연 이 세상을 왜 사는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단 우리 가족부터 기도 당연히 하겠죠. 하지 말라도 하겠죠. 가문, 친지, 이웃 사촌, 우리 교우들 점점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받아서 넓어지고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아멘. 그래서 그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짧은 생애를 통해서 지금 영원을 준비하는 시기거든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 중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경주가 언제 끝날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주님 부르시면 그날로 주님 앞에 가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그 가기 전까지 그럼 맡겨주신 일들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나로 묶이지 않게 하시고 나에 제한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고 주님이 오는 것은 자기 생명을 주어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사는 것은 이 한정된 시간 속에 사는 것은 내 생명을 들여서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붙여주시고 필요를 보여주신 사람들의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살 때요. 주님의 생명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면은 그냥 열심히 살았다. 잘 살았다. 좋은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주님처럼 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내 시간을 다른 사람한테 줄 때. 주님. 그렇죠? 내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그때 뭐, 하나님 나라가 있나요? 성령이 함께. 왜? 내 세계에서는 나만 위해서 살아야 되는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돼요. 아멘.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내 자신을 드립니다. 왜? 이제 갈,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다 털고 갈 건데. 그렇죠? 땅 따먹기 해보셨어요? 옛날에 땅 따먹기. 땅 줘가지고 땅 따먹기. 네? 아무리 막 땅이 많아도 뭐예요? 밥 먹어, 근데? 그러고 바로 가잖아요. 그 땅 뭐, 할 때는 뭐 조금이라도 더 막 이겨보려고 막 그러는데, 딱, game's over. 그러면 딱 끝나. 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투자하는 거예요? 이 값진 우리의 삶을 투자해서 영혼을 좀 사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 성령의 충만한,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함을 항상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에 묶이지 않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요, 근데 원심력이라고 막 이렇게 돌다가 갑자기 딱 넣으면 툭 떨어지잖아요, 깡통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 받지 않으면 바로 그냥 떨어지는 게 우리예요. 주님. 원래 죄 공장이니까. 주님.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나나나 미미미만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놓아지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아서 하나님께 나를 자꾸 던지는 거예요. 아멘. 나를 오늘 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뭘로 쓰시겠습니까? 기도로, 물질로, 시간으로, 주님 나라 위에서, 이게 포도 계속 샘솟는 그 기쁨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내 노력에서 나오면 푸면은 막 폭폭 고갈돼. 이게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오늘 저녁에 내가 주님 나라 간다고 한다면, 나는 진정 후회 없는 삶을 진짜 사는 거예요. 개인 종말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부르시더라도 갈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거죠. 오늘 이제 차를 렌트카를 이제 리턴하고 왔어요. 차 타고 다닐 때는 막 내 차 같죠. 시간 되니까 뭐에 딱 리턴 하는 거예요.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딱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죠? 우리는 당장 있어야 되고, 뭔가 채워줘야 되고. 그런 거에 우리가 너무 시간을 쓰다 보면 영원한 게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내 자신이 놓아진 사람의 그 성령 충만한 그런 개인 종말을 항상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을 보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인간을 통해서 사람들은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높이 드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낮아지고 죽어지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높이 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가 있는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 내가 주님 앞에 오늘 저녁이라도 쓴다면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내 자신이 놓아지는 상태에서